한 주가 시작되는 내일 일교차 큰 전형적인 봄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가 전망됩니다. 내일 아침에는 다소 쌀쌀하지만 낮에는 온화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이 7도, 대전 5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16도, 대전 19도가 예상됩니다. 경남 하동 낮 기온은 23도, 전남 순천은 22도까지 올라 무척 따뜻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 발효 중인데요. 강원 영동과 동해안으로는 건조 경보로 격상되어 있습니다. 시료 습도는 목재의 건조 상태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시료 습도가 50% 이하만 돼도 불이 쉽게 번지면서 화재 위험이 큽니다. 그런데 건조 경보 발효 중인 동해안 지방으로는 시료 습도가 25% 이하를 나타내고 있어서 화재 위험도가 더욱 큰데요. 내일 서해안과 강원 영동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화요일에는 충청 이남 지방으로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